사람의 정욕을 방탕하게 하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천명은 무상하여 덕이 있는 사람을 돕게 되니 만약 털끝만한 기미를 살피지 못하고 경각에 조심함이 있지 않아서 일념의 작은 생각도 혹시 이력에 빠진다면 하늘의 지청 이질로 두렵습니다. 일곱째는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는 일입니다. 궁시를 낮게 짓고 위복을 검소하게 한 것은 한나라 유왕의 성덕이요. 백금을 아끼고 검은 명주 옷을 지은 것은 한나라 문제의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그들은 귀하기로는 천자가 되었고 부하기로는 천하를 차지했는데도 오히려 절약하고 검소함이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동안의 땅은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인민의 수요와 재부의 액수도 얼마 안 되니 어찌 그 지출과 수입을 헤아리지 않고서 함부로 소비하겠습니까? 고려 왕조에서는 조금만 재변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반성할 줄은 알지 못하고서 오직 부처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데만 힘써서 소비한 비용이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환하게 아시는 바입니다.